아, 안녕하세요.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컴바인넷의 박문근 대표입니다. 저희는 음식 주문이 들어온 이후에 배달 음식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배송을 하는 딜리버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저희는 금융이라든지 부가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배달 대행 사업과 함께 딜리버리 공유 주방 사업을 통해서 전국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라스트 마일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BC 스튜디오 대표 곽세혁입니다. 저희는 지금 베트남에서 뷰티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2016년 10월부터 저희 플랫폼 비박스를 오픈을 해서 현재 한국계 뷰티 커머스 중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뷰티 커머스들과는 다르게 인플루언서들하고 마케팅을 많이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중심으로 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자유롭게 와서 데이터와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다른 인플루언서 커머스 대비해서 강점과 차별점입니다. 저희 그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스튜디오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이 데이터와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새로운 오토 플랫폼을 가져가는 것이 저희 타겟이고요. 동남아시아로 확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의 꿈과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얀마를 거점으로 하는 K뷰티 컨텐츠 커머스 플랫폼을 하고 있는 서울 언니들 박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사업 모델은 먼저 그 본투 글로벌 기업으로서 미얀마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컨텐츠 커머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 마케팅적인 역할과 그리고 커머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부는 굉장히 야심차입니다. 미얀마의 그 K뷰티 컨텐츠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현재 2018년에도 마켓 리더로서 지금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 한국 브랜드들을 다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모델로서는 미얀마 고객들에게 맞는 프라이빗 브랜드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제대로 즐기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수리는 찾아가는 출장 엔진 오일 배터리 중개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카수리 대표사 이대영입니다. 네, 저희 카수리 논오일 서비스는요, 앱에서 간단하게 엔진 오일이나 배터리를 예약을 하게 되면 집으로 찾아가서 현장에서 엔진 오일과 배터리를 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격도 한 10% 저렴하고 수입차 같은 경우도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서울, 인천, 경기권에서 직영으로 이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까지 출장 엔진 오일 서비스를 가맹점 사업으로 해서 100개까지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저희 출장 엔진 오일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성신약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는 이견전부입니다. 오늘 그 ROA 인베이션 랩을 통해서 유망한 스타트업 컴퍼니에 대해서 IR를 잘 경청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그 화장품 사업을 이커머스 방식으로 진출을 해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상당한 그 미얀마 시장에 진출력과 성장이 기대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립스틱 화장품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스튜디오 마케팅 방식의 수익 모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카수리에 대한 국내의 전문 또는 브랜드 정비업체와의 그런 차별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앞으로 코스트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면 좋은 수익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겟팅을 잘 한다면 그 가능성은 10배, 20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